2010년 9월 태풍 곰파스가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52.5m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은 인천문학경기장의 지붕막을 찢어내고 비닐하우스 수천 동을 파괴시켰으며 전신주를 넘어뜨려 사상 최대의 정전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강풍은 육상에서 초당 풍속 14에서 21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에서 26m 이상의 센 바람을 말합니다. 돌풍은 관측 시작 10분 안에 최대 풍속이 평균 풍속보다 5m 이상 증가할 만큼 갑작스럽게 세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요. 어선과 항공기 조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10월 중 자연재해는 호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강풍과 풍랑에 의한 피해가 전체 68%를 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을을 동반한 해일 피해가 증가해 2005년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무려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강풍주의보는 초당 풍속 14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초당 풍속 21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풍랑주의보는 유입하고가 3m 초과가 예상될 때, 경보는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강풍이 불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강풍 발생 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둘째, 집 주위에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119 및 시군구청에 연락하십시오. 여보세요? 아, 시청이죠? 아, 여기 뭐 다리가 됐네. 셋째, 풍랑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다 낚시 등 해안가에 접근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풍이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시청합니다. 바람으로 들썩이지 않게 집안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고 젖은 신문지와 넓은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여 바람에 버티는 힘이 강해지도록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풍랑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닷가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자전거나 놀이기구 등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 지붕 간판 등도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찢어지기 쉬운 비닐하우스는 방풍벽이나 그물을 이용한 방풍망을 설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한 다음 환풍기를 가동하십시오. 내부 압력이 줄어 비닐이 들뜨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닐이 찢어졌다면 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경우엔 되도록 현관이나 복도 또는 창문의 유리 파편이 튀지 않을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강풍특보가 발령되면 지붕 위나 바깥에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나 담벼락 아래로는 피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교량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히 서행해야 갑작스런 바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는 가급적 휴게소 등으로 대피해야 하고 방음벽 아래는 피해야 합니다. 고압 송전시설 등 위험시설물 주변은 걸어가거나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도 안전하다는 방송이 있기 전에는 집안이나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강풍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웃이 피해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감전 사고의 원인입니다. 되도록 직접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집 밖에는 간판이나 나뭇가지, 유리등이 널려 있어 위험하므로 어린이는 복구가 끝날 때까지 외출을 삼갑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사진을 촬영하여 둡니다. 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급관을 조사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낙면은 대기 아래 온도차가 커서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정나눈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 사이에서 순식간에 대전류가 방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낙뢰가 예상될 때 가정에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야외 활동 중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안이나 덮개가 있는 자동차 안, 등반 중에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낙뢰가 칠 때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취급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와 함께 큰 우박과 돌풍이 발생해 창문이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뢰가 칠 경우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등산을 삼가야 합니다. 등반 중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에 정상 등지는 낙뢰 위험이 큽니다. 신속히 낮은 지대로 하산하십시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곳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대피할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되도록 몸에서 멀리 던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산 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뢰가 칠 때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을 통해 감전될 수 있는 만큼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나무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골프나 낚시, 들릴 중일 때에 낙뢰가 칠 경우 삽, 괭이 같은 농기구나 골프채,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낙뢰는 종일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 운행 중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아 맞았을 때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여 위험합니다. 낙뢰를 맞은 피해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어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등산 중이거나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또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자연재해, 낙뢰. 낙뢰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과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차량에는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골목길, 비닐하우스에 쌓인 유는 반드시 치우고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며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눈 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암석이나 쇄설 물질, 토사 등 지표상의 지반 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 산사태. 주로 태풍과 장마철에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사태의 발생 원인으로는 하부 침식이나 호우 때문에 집안의 토사가 움푹 꺼지는 집안 꺼짐과 불포화 및 안밀되지 않은 집안 진료들이 오랜 기간 풍화 작용을 받아 연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흘러내리는 토석 미끄러짐, 집중 호우 등으로 낙석과 토사 등이 서로 뒤엉켜 유동체처럼 흘러가는 토석 흐름이 있는데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며 주로 토석 미끄러짐과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암석이 급경사지 면으로부터 떨어져 튀거나 구르면서 자유 낙하하는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한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경사면의 앞쪽으로 안반이 넘어지는 현상도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안반이 있는 산의 경사면 인근을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는 혀 모양으로 토질과 안반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식생이 교란되거나 자라지 않는 지역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급경사지면과 평행하게 발달한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역, 하루 강우량이 140mm 이상이거나 시간 강우량이 30mm 이상 또는 2일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산사태는 사전에 조금만 대비를 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소유 급경사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때 배수시설 또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피 계획과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 산사태 발생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곡 분화, 물길 형성 지역 등 산사태 경로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또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인접한 높은 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사태 발생 후에는 산사태로 인한 부상자 구호와 피해 현황을 점검해 인명구조, 피해 복구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평가나 보강 대책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훼손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안전을 생각한 개발만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폭염.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답니다. 더워. 이 더위 정말 괴롭다, 괴로워.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디오나 TV의 기상 상황을 매일 주목하세요.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만약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변압기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물 사용 증가로 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욕조에 받아놓으세요.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해 알아두고 증상 발현 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을 파악해둡니다. 잠깐! 지나친 냉방기 사용은 냉방병의 위험이 있어요. 꼭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천을 이용해 빛과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뜨거운 열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잠깐! 절대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유아 열사병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폭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 잊지 마세요! 진시대대 안전 맞춤! 맛있다. 뭐지? 아무래도 지진 같아요. 엄마! TV 좀 보세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지진? 뭘 어떻게 해야지?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지진이 발생할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예요.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등의 밑에 들어가 책상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해요. 단단한 책상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또 집안에 있는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동이 끝나면 유리 조각 같은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알아둘 것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문틀이 틀어져 문이 열리지 않고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입문을 열어서 고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 등으로 재난방송의 안내에 따라야 해요. 이게 뭐지? 지진 발생 특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바로 여긴데? 아빠, 무서워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그래.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세요.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세우고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긴급 차량 통행 시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키나 스마트 키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않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귀중품 등을 가지고 대피하는 것이 좋아요.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에요. 건물이 없는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그런 다음 휴대용 라디오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라디오를 켜고 안내에 따라요.
이제 지진은 없을 건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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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험해! 엄마!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갈 땐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족들이 따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만날 곳을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지진으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운동장, 공터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빠랑 안구기가 여기로 오기로 했어? 체키랑 미리 약속한 곳이 여기니까 같이 올 거야. 여보! 주희야! 엄마! 누나! 지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대피 요령! 평소부터 실천해 삶 속에 생활화해요. 진시대대 안전 맞춤! 태양을 부르는 거대한 파도, 지진 헤일. 지진 헤일은 해저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 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파장이 긴 헤일로 쓰나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한두 시간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헤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안 전 지역에 걸쳐 높이 3~4m에 달하는 지진 헤일이 내습할 수 있습니다. 지진 헤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도 있고 그 속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약 30cm 정도의 헤일이라도 성인이 걷기 어렵고 약 1m 정도의 헤일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 헤일이 밀려오면 해안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 헤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떠다니는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안가에 있을 때 격심한 지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분 이내 해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은 바로 고지대로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은 연안에서 증폭되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항내의 선박도 먼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수영이나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고지대 임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 내습 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부유 가능한 물건이나 충돌 시 충격이 큰 유류 같은 위험물을 이동시키고 고지대로 피난해야 합니다. 항 포근의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구 멀리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안가에서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 국지적인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일 경보가 없더라도 즉시 고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대양에서는 지진 해일 감지가 어렵습니다. 대양에 있을 때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말고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항, 포부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항 내 선박을 고정시킬 때 방파제 안쪽은 지진 해일이 넘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 해일의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요령 첫 단계. 바닷가에 있을 땐 우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시 어느 곳을 통하여 대피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유사시 대피할 계단과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일 경보 스피커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땐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가 중요합니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늦었을 때는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땐 안전한 장소에 있더라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지진 해일. 철저하고 지속적인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및 가옥 침수 사고. 집중호우는 매년 발생하지만 비의 양을 예측하기 힘들어 평소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및 가옥 침수 시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로 불어난 하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끈 후 신속히 외부로 대피하세요. 이때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으니 맨홀 주변에는 차량을 세우지 마세요. 차량에 있다 급류에 고립되면 물이 흐르는 반대쪽 문을 열어 탈출하고, 탈출 후에는 높은 곳이나 지지할 곳을 찾아 대피 후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세요. 만약 차에 물이 들어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차량 내 비상용 망치나 도구로 옆 창문 모서리를 부순 후 탈출하세요. 차량 내 비상용 망치나 도구가 없다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물이 가슴 아래까지 차오르면 문을 힘껏 열고 탈출하세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 침수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가옥 침수로 인해 급하게 대피할 경우 누전이나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하세요. 물이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힘차게 문을 연 뒤 운동화를 신고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세요. 이때 슬리퍼나 장화는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중 급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난간이나 지지대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가옥 내 이미 물이 무릎 이상 차올라 문을 열기 어려운 경우 즉시 119 또는 외부의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외부 도로에서 이동 중에는 추락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맨홀과 입간판 주변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다시 한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및 가옥 침수 시 대피 방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도로 주행 중 차량 바닥에 물이 차면 맨홀 주변을 피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신속히 대피하세요. 둘째, 차에 물이 들어차면 비상용 망치로 옆 창문 모서리를 부수거나 급류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셋째, 비상용 망치가 없거나 차 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가슴 아래까지 물이 차면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넷째, 가옥 침수로 인한 대피 시 누전 및 감전 예방을 위해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하세요. 다섯째, 가옥 내 물이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힘차게 문을 연 뒤 운동화를 신고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여섯째, 물이 무릎 이상 차올라 문을 열기 어려울 경우 즉시 119 또는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세요. 재난 정보와 대피 방법을 미리 확인하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 마라도입니다. 태풍 뒤에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서객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선 안 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안전수칙을 지켜 최소화합시다. 폭염,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보충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신체 허약자는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폭염,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한파. 한파란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하는데요. 10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한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주의보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 경보가 발령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매해 계속되고 있는 한파와의 전쟁. 겨울만 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한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서운 날씨에 기온이 떨어지면 유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노출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동상. 한파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 하나인데요.
야외 활동 시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복과 방한화 등으로 감싸줍니다. 동상에 걸린 부위는 비벼서 녹이지 말고 동상에 걸린 주위를 약 38도에서 43도 정도의 온수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추운 날씨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온이 저하되어 저체온증이 나타나는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체온증.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낭이나 모포 등으로 몸을 감싸서 될 수 있는 대로 체온 유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운 차나 설탕물 혹은 달콤한 과자 등 열량이 높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한파로 인해 몸살을 앓는 또 다른 피해. 빙판길 교통사고인데 뚝 떨어진 기온에 결빙된 도로는 사고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자동차 점검은 필수입니다. 부동액, 윤활유, 배터리 등을 수시로 점검해 줍니다. 또한 자동차에 스노우 체인, 염화 칼슘 등 월동용품을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차 시에는 자동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운전속도를 줄여야 하고 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만큼이나 위험한 빙판길 낙상사고. 겨울철 낙상사고는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굽이 있는 신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비가 중요한데요. 장소에 따른 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한파가 밀려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도 계량기 동파. 가정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를 헌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해줘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 시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습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해 서서히 녹여줍니다. 특히 한파 피해가 큰 농촌에서는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온실 작물의 동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보리, 채소,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하우스 주변에는 단열재 및 보온 덮개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한파에 가축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축사에서는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내부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 덮개와 난방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커 상당한 한파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양식장에도 한파가 예상될 경우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넣어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겨울의 불청객 한파. 추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재난, 화산폭발. 화산폭발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바로 화산재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일본의 아소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분화로 인한 연기가 상공 2000m까지 치솟았고 이 화산재는 인근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요. 화산재가 내리면 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을 닫고 테이프나 물을 묻힌 수건으로 문의 빈틈이나 환기구를 막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일 경우는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들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채소나 과일 등은 잘 씻어 먹습니다. 야외에 있을 경우엔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를 찾아 대피하고 착용한 콘택트 렌즈는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내에서 깨끗한 손으로 안전하게 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손과 발 외에도 몸 전체를 깨끗이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실내에 머물러 뛰어놀지 않게 주의하며 화산재 청소를 할 땐 단단한 바닥은 적신 자루걸레나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TV 등은 기기의 주 전원을 끄고 진공 청소기나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화산 폭발. 우리가 화산 폭발을 직접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습득해 놓는다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와 황토 먼지가 대기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내려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가, 80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상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가 발령됩니다. 황사 대비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황사 예보 시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합니다.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특히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귀가 후 즉시 방사에 노출된 손과 발 등의 피부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황사 예보 시 채소나 과일은 평소보다 더욱 깨끗이 씻어서 섭취해야 하고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준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황사 예보 시 행동 요령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및 황사 예보를 수시로 청취해야 하며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예보를 분석한 후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지도 홍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연락지구를 유지해야 하며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황사 예보 때 축산시설에서는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야적된 벼집 등을 덮을 피복물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력 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를 미리 점검해 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실내로 들어가 채소나 꽃 등의 원예작물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각종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은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강한 황사가 발생해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졌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피부가 직접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는 즉시 손과 발 등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황사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코와 입 속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실내 공기의 관리도 평소보다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기 정화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나 저전수건 등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가공과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사 발생 시 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즉각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황사로 인해 황사주의보 경고가 내려질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합니다. 축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주의보 경보 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산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축사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적게 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축사 주변에 야적된 사료용 건조와 볕집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원예시설 내의 투광률과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의 유입을 막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자동차의 경우 차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를 손이나 먼지털이개로 닦아내지 말고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사에 노출돼 오염된 그 밖의 물품들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가 지나간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까요? 먼저 창문틀과 바닥 등 실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상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기, 안질 환자, 발염증 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식당 등은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축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가 지나간 후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각종 기구류 등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합니다.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경우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잘 털어냅니다. 또한 황사로 인한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축사 곳곳을 비롯해 모든 가축을 소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가축 질병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구제역 등에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합니다.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란 먼지의 공습 황사.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소중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